이번에는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겁니다.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에 따라서 서버가 어떤 답장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전에도 한번 봤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 없이 바로 서버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을 한번 보죠. 먼저 우리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접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조인을 해야 되겠죠? 조인 하고 자, 조인된 상황에서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으로 브로드캐스트 비슷한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이번에 핑에서 리퀘스트 핑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죠? 엔드포인트 브로드캐스트니까 서버가 핑이라고 하는 이름의 채널 모두에게 리퀘스트 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페이로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빈 맵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됐냐? 이렇게 널널 리퀘스트 핑이 떴는데 떴어요? 떴는데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요걸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니까 핑 채널에서 여기에 하나를 받자는 거죠. 갑시다. 요걸 인터셉트를 해보자는 거죠. 리퀘스트 핑 인터셉트 한 다음에 만약에 서버에서 리퀘스트 핑이라는 메시지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럴 때 요걸 인터셉트해서 요렇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샌드 핑 해서 페이로드 프롬 노드에서 노드 셀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럼 끄다가 다시 한번 포맷을 하고 포맷한 다음에 목에 뭐가 걸렸습니다. 포맷을 한 다음에 어디 갔나요? 다시 한번 요걸 접속을 시켜야 되겠죠? 접속 커넥션하고 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보내보자. 전원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다르죠? 그죠? 좀 전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인터셉트가 하는 거예요. 인터셉트에서 그러니까 서버 측에서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특정한 채널에 특정한 메시지가 나갈 때그 특정한 메시지를 인터셉트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공을 해서 다른 동작을 할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터셉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주로 어디 쓰이느냐니까 나중에 텔리메트리 우리 공부합니다. 이것도 다음 장일 거예요. 아마 한두장더 나가서 텔리메트리 할 때였습니다. 텔리메트리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도 인스트루먼트예요. 자, 그때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요 용도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뭘로 했었나요? 지금까지 WS-CAS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WS-CAS로 했는데 이 WS-CAS을 조금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는 무엇이냐? 바로 소켓JS. 예. 그죠? 소켓JS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내용 비슷한 것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소켓핑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OK joined ping error unable to join 되잖아요. 이제 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터미널과 서버가 서로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소통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짠 joined ping 날라왔죠? 요 joined ping 어디서 날라왔나요? 날라온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소켓.js 파일의 요 부분에서 날라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 부분이죠. 그죠? 소켓 채널 핑 됐죠? 그러니까 요만큼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인 화가 그리고 채널 조인
이 부분 위에 줄을 붙어볼까요? 소켓 채널 핑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이 터미널에서 터미널 어디 갔나요? 응? 터미널에서 이 부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채널 조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채널 제인 이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WSK 터미널에서 각각의 문장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대화로 바꾸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게 Socket.js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밑에 예제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보면은 일단 console.log 이거 살려놔야겠구나. 살려놓고 이렇게 푸시 핑 그래서 리스판스 리시버 리스판스 핑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조인드 핑 리시버 퐁 샌드 핑 조인드 핑 리시버 퐁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샌드 핑 첫 번째고 그다음에 조인드 핑 조인드 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샌드 핑 나오고 그런 다음에 리시버 핑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섞여 버렸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인드 핑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샌드 핑 나오고 다음에 리시버 퐁이나 뭐 리시버 핑이든지 퐁이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콘솔로그. 그죠? 이게 상당히 오묘한 겁니다. 오묘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얘가 먼저 나왔는지. 그냥 뭐 이게 뭐 프라미스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프라미스에 자바스크립트에 프라미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 교재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뒀습니다. 교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잘돼 있어요. 자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샌드폰 있는데 위에 거는 좀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거 볼까요? 이렇게 하고 조인더 핑, 샌드퐁, 조인더 핑 다시 한번 릴로드 샌드퐁, 조인더 핑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샌드퐁, 조인더 핑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고 보시면은 좀 이따가 이렇게 퐁 메시지 타임아웃 나왔죠. 얘가 어디서 나타나니?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채널 푸시 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퐁을 보냈을 때이 퐁을 보냈을 때이 퐁을 채널이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핑 채널이. 근데 퐁을 처리할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문제 발생한 거죠. 그죠? 보다시피 퐁돼 있는데 퐁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노 리플라이입니다. 아무것도 답장을 보내주질 않아요. 그죠? 답장을 아무것도 안 보내주니까 기다리다가 퐁 메시지 타임아웃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그다음에 소켓.js에서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왜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핑 요걸 한번 넣어보죠. 파란핑, 푸시 파란핑 했습니다. 그러면 리시브 에러, 파란핑 에러가 떴습니다. 그죠? 채널에다가 파란핑을 보냈는데 파란핑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주소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드 핑까지는 갔는데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에러가 여기 발생하고 있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에러가 없어요. 그죠? 클라이언트는 에러가 없는데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나오죠. 그죠? 서버가 파란핑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서버가 죽어버린 거예요. 프로세스가 죽은 거죠. 서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죽은 것이고 프로세스가 죽으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됐죠. 그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왜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에러를 처리하는데 프로세스가 죽어버렸으니까 에러를 못 보내주잖아요. 에러를 받아야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에러를 받아야 되는데 에러를 줄 수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채널핑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살려놓고 다시 한번 됐어? 보죠. 됐어? 자, 에르가 뜨죠. 막. 그죠? 에르가 막 뜨다가 저희도 핑, 또 파란 핑 에러 등등등등 떴습니다. 그죠? 파란 핑 에러. 요거 연속이 나타났죠. 그죠? 이번에 에르가 날아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소개 제에서 왔어. 하나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번에는 파란 핑 에러 펄스. 위에는 에러 트루였는데 에러 펄스를 뜬 겁니다. 다음에 오케이 컨솔 로그 파란 핑 오케이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건 조인드 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게 돼 있는데 서버에서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파란 핑하고 이번에 에러 펄스 이렇게 보내줬죠. 그럼 핑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까요? 파란 핑 에러 트루만 있고 에러 펄스가 없잖아요. 그죠? 에러 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으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없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깔끔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서버만 이렇게 빨갛게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프로세스가 죽었으니까 죽은 프로세스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조인드 해서. 그죠? 요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뭔 차이점이냐니까, 우리가 예전도 아니죠. 한 10분쯤 전에 요 녀석, 요걸로 할 때는, 한번 이게 디스커넥트 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재연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WS 캐슬 할 때는. 그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죽었을 때 다시 재살리죠. 그죠?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WS캐스트로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세스가 킬됐을 때 그 녀석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거. 그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렇게 이게 폴트 토로런스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한번 죽은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는 거. 그죠? 폴트 토로런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폴트 토로런스는 폴트 토로런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바이버 어 킬드 데드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리바이브 더 데이터 비포 데스. 프로세스가 죽기 전에 있던 데이터를 되살리내는 겁니다. 그죠? 프로세스를 되살리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이전에 수행하던 데이터를 되살리고, 이것이 폴트 토로런스의 기본이에요.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지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되살아난 거, 요 중요한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니까 JS, 소켓 JS니까 그러한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구현되어 있느냐니까 여기 구현되어 있습니다. 핑스의 소켓 클래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들어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한두 개 빠진 게 있는데 빠진 부분들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끝내고 바로 이어서 4장 또 진행을 해나갈 텐데, 4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에 있는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확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장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장까지 해서 뭐 좀 복잡한 것도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주로 복습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부터 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 지난 에피소드 서너 개 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